안녕하세요. 도널드 원장님 찾으러 왔는데요. 아니, 이게 누구야? 이게 누구야?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아이고, 머리 많이 노래졌네. 네, 이 외국물 좀 먹었더니. 아이고, 네. 좋은 데 갔다 왔어? 뭐 조금. 에이, 나의 사랑하는 후배, 네. 어? 노래 동아리 후배. 리안나 원장 아닌가? 네, 원장님. 뭐 이렇게 예쁘게 하고 왔어? 다름이 아니라 원장님 병원이 엄청 잘 된다는 얘기를 듣고 노하우를 조금 전수받으러. 그래? 뭐 저 자네... 다음 달에 개업해요. 그래? 네. 아, 그럼 내가 안 도와줄 수 없지. 감사합니다. 그래, 가자고. 네. 선배님, 여기 경치 엄청 좋네요. 강남이 그냥 쫙 보이잖아. 시원하네요. 우리 병원 강남 럭셔리 병원 알지? 자네 어디 기업하나? 저는 그냥 뒷골목에. 뒷골목? 예. 조폭인가? 아니, 너무 비싸서. 내 말만 잘 들으면은 금방 이런 데서 기업할 수 있어. 정말요? 그래. 그렇군요. 내 선배님만 말만 잘 들어. 믿습니다. 선배님, 환자 많이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왜? 환자 많이 보고 싶어? 물론이죠. 왜 많이 보고 싶은데? 돈 많이 벌어야죠. 돈? 돈을 많이 벌란 말이야. 환자가 많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면요? 조금만 오더라도 예. 쪽 뽑아먹는 게 중요한 거야.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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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거 뭐 많이 오면은 나도 힘들고 예. 몸이 힘들고 컴플레인 늘어나고 신경 쓸 일이 많아. 수술을 잘 보고 간을 봐가지고 빨대를 꼽을 수 있는 사람한테 쪽쪽쪽쪽쪽 뽑아먹는 게 중요하다. 그게 1번이야. 네. 저 레이저 리프팅하고 효과가 좀 없는 경우가 있던데 뾰족한 수가 있나요? 뭐 잘 안 되는 때가 있어? 좀 있죠, 가끔. 이게 원래 장비 리프팅이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 예. 한계가 있으면 어떡해. 이거를 효과가 없어도 납득을 시켜줘야 돼. 근데 뭐 효과가 없는데 어떻게 납득되나 궁금하지? 예. 내가 보여줄게. 이쪽으로 따라와. 자, 이 탄력 레이저를 하잖아. 그러면 일단 오른쪽을 열심히 해줘. 예. 이게 300샷 하는 레이저거든? 근데 150샷을 일단 한쪽에 때려. 예. 두두두두두, 두두두두두 때려. 꾹꾹 눌렀지, 내가 이거 하면서? 네. 세게 눌러, 얼굴을 세게 눌러. 그 다음에 거울을 딱 보여드려. 자, 환자분 거울 보세요. 오른쪽 얼굴이 많이 줄었죠? 얼마나 효과가 좋은 기계입니까? 효과 좋죠? 자, 이제 반대쪽 해볼게요. 라고 하면 돼. 근데 자네, 리안나 선생. 지금 이 라이언 환자분의 오른쪽 얼굴이 왜 줄었다고 생각하나? 기계 리프팅 효과가 좋아서요. 내가 신의 손이다 이거지? 네. 근데 여기를 이 레이저 아니라 레이저 안 켜고 꾹꾹꾹 5분 동안 눌러주잖아? 그럼 이쪽 얼굴이 작아져. 꾹꾹꾹 눌러주면 얼굴이 작아진다고. 그냥 손으로도 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 한쪽만 누르잖아? 일시적으로 이쪽이 작아 보인다네. 꾹꾹꾹. 그래. 그러면 나중에 집에 가서 효과가 애매하더라도 자기 머릿속에 박힌 게 있잖아. 정말 효과가 있었네. 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효과가 이제 애매할 때가 많아도 아 그래 효과가 있어서 사람은 인지 부조화. 내가 한번 그렇게 믿으면 효과 있는 것처럼 믿어. 그럼 나는 이제 명의가 되는 거지. 자네도 명의가 될 수 있어. 그리고 말이야, 자네 올해 나이가 몇이지? 올해 서른이요. 응. 거짓말 아니지? 아무튼 그 소개팅 나갈 때 말이야 네. 얼굴이 좀 오늘 부은 것 같다 그러면은 예. 이거 꾹꾹꾹꾹꾹꾹꾹꾹 누르고 나가라고. 그럼 일시적으로 작아 보여. 좋은 거 알려줬다. 이거 비싼 건데 노하우. 선배님 스킨 부스터들이 많던데 뭐 리쥬란이랑 샤넬 주사랑 물광 주사 뭐 이런 거 예. 피부 어려 보이게 하는 거? 예. 그거 재료비 비싸지 않나요? 재료비? 예. 비싸지. 그럼 그거 어떻게 특히 리쥬란 그거 비싸잖아. 그렇죠. 야, 뭐 몇천만 원씩 결제로 온다니까. 나 진짜 미치겠어. 그럼 그거 남아요? 남게 해야지. 리쥬란을 단독으로 시술하잖아. 예. 그거를 해가지고는 수지가 안 맞아. 재료비 너무 비싸. 너무 비싸. 그래서 얘기를 해. 리쥬란에다가 더 좋은 거, 요렇게 좋은 거, 저렇게 좋은 거를 섞어서 하자고 한단 말이야. 그럼 환자가 좋은 거 섞어준다는데 싫다고 그래? 좋다고 그래, 당연히. 좋아한다고. 근데 리쥬란보다 비싼 스킨 부스터가 아직 없잖아. 제일 비싸잖아. 그러니까 섞으면은 괜찮은 거야. 섞으면은 단가가 떨어져. 물타기. 물타기 알지? 그렇군요.
근데 환자들이 이제 자꾸 안소가 자꾸 뭐 엠보싱이 안 생기네 뭐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야. 예. 그래서 내가 비장의 무기 하나 알려줄게. 뭔데요? 나를 봐. 오늘 딴 거 보지 마. 이거는 다음에도 배울 수 있는 거야. 아, 나를 예. 봐. 예. 거기다가 히알루론산 있잖아. 예. 필러 재료잖아. 예. 근데 필러는 딱딱하게 만든 거고 그 뭐 무릎에 주사하는 거 있어. 예. 옛날 물광 주사할 때 쓰던 거. 예. 그거를 조금 섞어줘. 그럼 고개 엠보싱이 생겨. 아. 응. 리쥬란이랑 비슷하게 생겨. 아. 왜 며칠 가서 사라지거든? 아. 그러니까 왜 엠보싱 없냐고 시비 거는 사람도 없고 그거 괜찮아. 좋은 방법이네. 그래서 그런 것들로 물타기를 좀 해서 써야지. 그냥 순수 리쥬란만 해서는 너 금방 파산해. 아. 남는 게 없어. 고생만 하고. 이름을 잘 붙여내겠네요. 그리고 이름을 울트라 초 럭셔리 첨단 주사? 깐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그런 거. 그 민들민들한 것도 뭐 있어. 뭐 깐계란도 괜찮고 뭐 다 괜찮아. 보석 주사? 그거 좋네요. 보석 주사 괜찮아? 아 예. 응. 청담 럭셔리 보석 주사. 그래가지고 뭐 리쥬란도 들어가고 다 좀 섞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리쥬란만 그거 해가지고는 안 돼. 비싸서 안 돼. 근데 모공 치료가 너무 어려워요. 모공 치료? 예, 5번, 10번 해도 효과가 좀 애매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모공 치료 왜 그런 줄 알아? 왜요? 원래 잘 안 돼. 아, 그럼 어떡해요? 그치, 돈 벌어야 되는데 어떡하냐 싶지? 예. 일단 효과는 무조건 있다고 해야 돼. 예. 효과 있든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효과 있게 느끼게 해주면 된다.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자네 그 아쿠아필 알지? 예. 그거 뭐야? 블랙헤드 녹여주는 거예요. 그 블랙헤드가 있으면 모공이 줄었다는 느낌이 안 들어. 예. 블랙헤드의 끝부분이 까만 거를 아쿠아필에서 싹 녹여주면 피부가 매끈해 보인다고. 아... 그러면 환자들이 모공이 쭌 줄 알아. 아... 알겠어? 아... 아이고. 미호수가. 그게 모공을 예. 줄여주려고 하면 좀 줄다가 말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환자가 만족을 못해. 그러니까 그 아쿠아필에서 피부가 매끈해지면은 뭐 이렇게 코팩 해가지고 블랙헤드가 빠진 것보다 훨씬 더 매끈거리거든? 그럼 그게 치료가 된 거야. 아, 모공이 줄어든 거라고. 아~ 좋은 거 알려준다 오늘. 아, 감사합니다. 이걸 모르고서 모공 치료가 됐니 안 됐니 입씨름을 해봤자 입만 아프지. 설득도 안 되고 솔직히 줄 많이 안 줄어. 좀 줄다 말거든. 아~ 선배님. 근데 보톡스 하도 덤핑이 많아서 남나요 요즘에? 뭐 자네도 덤핑하려고 그래? 아니 뭐 덤핑을 하면은 남질 않아요. 그리고 덤핑 따라가봤자 내가 큰 병원에서 일하던 그 내 친구가 얘기를 해줬는데 그거 괜찮아. 이제 내가 알려줄게. 들어봐. 턱보톡스를 몇 번 맞다 보면은 근육이 좀 작아져. 처음에는 정용량 해도 할 수도 있지. 근데 근육이 좀 줄면 좀 줄여서 놔. 한 반만 놔 그냥. 근데 미리 얘기를 할 필요 없어. 나는 그 있잖아. 내가 알아서 내가 의사니까 내가 명의니까 내가 알아서 조금 놔주겠다. 그렇게 해. 아. 그거 다 똑같이 정용량 놔주면은 어? 그거 뭐 그거 해프게 써서 어떻게 해? 아껴야 잘 살지. 아. 자원을 아껴야 돼. 그거 낭비야 낭비. 낭비고 그거를 내가 뭐 얼마나 맞았냐 몇 년이 맞았나 물어본 환자가 있어. 그냥 똑같이 낫다고 그래. 내가 알아서 낫다고 그러든가. 나를 믿어야지 말이야. 병원도 왔으면 믿어야지. 그래도 효과 없다고 하면 어떡하죠? 효과가 좀 약하긴 하겠지. 근데 톡포톡스 서너 번 맞다 보면은 또 그냥 대충 가봐 돼. 좀 빨리 돌아왔다고 하긴 하는데 그냥 뭐 많이 씹어서 그랬다고 하면 돼. 줄타기를 잘해야 돼 자네. 아... 자네 노래할 때 고음 올리기 힘들잖아. 예. 그럴 때 고음이 올라갈 듯 말 듯한 그런 줄타기. 예. 그런 거 하면 돼. 지방흡입할 때 컴플레인이 많더라고요. 그거에 비해서 힘은 좀 너무 많이 들고. 아 그거 내가 지방흡입 병원에만 1년 반 있었잖아. 아... 지방흡입 이식만. 예. 그거 왜 쪽 안 뽑아주냐고. 예. 나는 이렇게 예. 이렇게 얇게 남고 싶다고 하잖아. 예. 끝이 없지. 그거 다 못 들어줘. 아... 그러면 네. 요즘에 유행하는 거 있잖아. 뭐 그 지방 그 추출 주사. 요거 주사기 하나만 빼주는 거. 주사기 요거 20cc짜리 있어. 이거 봐. 일로 와봐. 20cc짜리가 어디 있느냐 왕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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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만큼만 뽑아주는 거야. 그렇게 해서 뭐 한 개에서 세 개? 많으면 뭐 다섯 개? 해가지고 요만큼만 뽑아줘, 요만큼만. 효과
효과가 있어요? 효과? 자기네 지방 이식할 때 네. 여기 뽑으면 효과 있던가? 없는데요. 그게 마음으로 느끼면 또 효과가 있는 거야. 여기 뽑아가지고 눈을 딱 보여줘. 이 노란 네. 거를 보여줘. 네. 그러면 이제 아 내가 여기서 지방 이렇게 빠졌구나. 다이어트 강조해야지. 지방 그 식욕제 주면서 빼야지. 지가 빼야지. 그리고 사실은 이 뺀 게 다 지방이 아닌 거 알잖아. 투메스니트 용액을 집어넣고 뺐기 때문에 내가 집어넣은 용액이 또 엄청 많아요. 반도 넘어요. 반이 뭐야? 3분의 2는 되지. 하지만 그게 이제 용액이랑 지방이랑 합쳐져가지고 이따만큼 뽑은 거 같은 거야. 아 내가 이따만큼 뽑아줬다는데 살이 안 빠졌으면 뭐야? 자기가 살 안 뺀 거지. 그런 방법이. 그리고 또 자기가 지방흡입의 제일 큰 적이 뭐야? 자기가 또 살을 찌워서 오는 거잖아. 그러면서 꼭 의사 탓을 해, 그 사람들이. 지방흡입하고서 뭔가 체형이 뭐 계속 그대로야. 그럼 누구 잘못이야? 환자. 아니 의사. 의사 잘못 탓하기가 쉬워요. 근데 내가 요거 몇 개 빼줬어. 근데 체형이 별로 안 좋아졌어. 그러면 누구 잘못이야? 돈을 덜 낸 환자 잘못이라고. 이건 몇 개 더 뽑아야지. 그러면 돼. 그리고 또 살 쪄서 오면 또 뽑아주고.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 곰 있잖아. 곰. 쓸개즙 여기 관 달아놓잖아. 계속 쓸개즙 뽑으면 돈이 되잖아. 지방이 찌면 계속 뽑으면서 돈이 돼. 이거를 지방흡입을 한번 하잖아. 그러면 돈이 끝이야. 그걸 계속 뽑을 수 있는 거를 딱 관을 달아놔야지. 관을 달아놔. 쓸개즙처럼. 안 보는 사람도 계속 하겠는데. 그래서 내가 지방흡입 한 번 해서 잘못되면은 더 이상 돈도 못 벌고 컴플레인 나오잖아. 예. 이건 계속 뽑으면은 원장님 감사합니다 뽑을 때마다. 왜? 아하. 선배님, 근데 브래드 선배가 저한테 윤곽주사 좁은 거 있다고 근데 아직 허가 중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써보라고 그러던데 그거 괜찮아요? 나한테도 써보라고 하더라고. 근데 그 윤곽주사 중에 걔가 쓰는 게 허가 안 받은 거야. 아예? 응. 허가를 허가 중이라고? 허가 중이라고 그래? 예. 계속 허가 중일걸? 끝까지 허가 안 받을 거야 그거. 아. 근데 또 원래 사람들은 신제품을 좋아하잖아. 아 그렇죠. 응. 신상 나오면은 그것도 되게 좋아 보여. 그러니까 유명해지려고 하면은 또 교체해. 또 이게 신제품이다. 다른 의사들이 좀 모르게. 다른 의사들이 알 때쯤 되면은 또 바꿔줘. 다른 뭐 단종시키고 뭐 울트라 캡슐 주사 뭐 이런 걸로. 그게 사람들이 항상 신제품 좋아하거든. 그때마다 식약처 허가를 받으면은 남는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선배, 요즘도 필러 쓰다 남은 거 재사용하고 그런 병원도 있나요?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겠죠. 재사용하는 병원이 많이 있을 텐데 원래는 안 돼. 근데 재밌는 게 얼마 전에 단톡방을 봤는데 이 페이닥터가 자기 이제 오너랑 싸웠대. 뭐 월급을 올려주기로 했는데 안 올려준다나? 근데 자기가 그 찍어놨다는 거야. 냉장고에 필러 남은 거를 잔뜩 모아놓은 걸 찍어놨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보건소에 신고하겠다고 막 그러더라. 서로 그 하면 안 되는 거 가지고 해가지고 필러 재사용 그거. 옛날에 내가 어떤 유명한 병원에 어떤 환자를 내가 필러를 해줬어. 남은 거 버렸지. 버렸는데 전화가 왔어. 자기 필러 얼마나 남았니? 자기 남은 거 왜 얘기를 안 해주니? 남은 게 어딨어. 버렸는데 일회용이잖아. 근데 그 되게 유명하고 큰 병원인데 그 병원은 남기는 거야. 남겨서 냉장고에 넣어 보관하고 다음에 왔을 때 좀 넣어주는 거야. 근데 내가 이제 잘한다고 소문나서 이제 왔는데 자기는 왜 남은 걸 안 가르쳐주나 이거지. 야 그래서 야 내가 생각했지. 야 그렇게 유명하고 광고 많이 하고 큰 병원도 이걸 재사용하는구만. 야 근데 없어진 줄 알았어 나는. 근데 그렇게 크고 유명한 병원이 안 없애는데 없앴겠어? 그러네요. 아껴야 잘 산대. 따끔하세요, 따끔. 어우, 해가 벌써 다 졌네. 벌써 그렇게 됐군요. 리안나 선생. 네. 오늘 잘 배웠나? 아,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 이제 대박 병원의 비밀을 좀 알았나? 네, 이 주옥 같은 비밀들을 알고. 야, 그래야지 저기 저 빌딩 세우는 거야. 열심히 해가지고 빌딩 세우고 광고도 많이 하고 알지? 저기 버스 옆구리에다 붙이고 건물 위에 그 간판 번쩍번쩍 하는 거 있잖아. 저거에다 나중에 저기 저 번쩍번쩍 하는 데다가 광고 세워.
감사합니다. 선배님,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래, 모르는 거 있으면 또 와. 자잘한 네. 게 많이 있어. 오늘은 그냥 100분의 1만 알려준 거야. 근데 기억이 잘 안 나니까 네. 숙지됐다 싶으면 다음에 내가 또 더 좋은 거 알려줄게.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어.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잘 가. 예. 머리 그거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 그거. 개성이에요. 노랑머리 원장.